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어서 들어오세요. 제가 원래 오늘 라이브 방송 모집을 할때 선물을 좀 준비하려고 이렇게 좀 했어요. 검증된 거 좋은 것만 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첨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이 나오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알려드리고 이렇게 좀 하고 싶네요. 아, 김계란님과 같은 대머리. 정말 광인하더라고요. 네. 아, 그래도 요즘에는 그 볼드라고 하죠, 볼드. 굉장히 매력 있어요. 요즘에 뭐 대머리 괜찮습니다. 이거 없고 여기 있으면 되죠. 뭐 상관없어요. 강추예요. 자, 어차피 가야 되고 첫 번째 체력 신체적 회복 그리고 뭐잘 모를 때 흡수가 빠릅니다. 다른 생각이 없어요. 그 다음에 잘안 다쳐요.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. 그 어떤 본인의 성적에 따라서 나눠지고요.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부서로 갈 확률도 높다는 거죠. UDT 부상한 지원할 건데 수병에서 부상한 지원하면 가산점이라도 있나요?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실기라든지 뭐또 다른 그런 저희가 좀 특장점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있고 좀 애매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. 요즘에는 웬만하면 병무청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고 진짜 궁금하면 저거 DM 주세요. 병에 대해 궁금한 거 많아요. UDT 병은 똑같이 UDT 맞습니다. 저희 동기선 다 동기생이고요. 기술은 똑같아요. 근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 군은 징병을 내가잖아요. 강제로 이렇게 뭘 보내죠. 빨리 들어오세요.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. 근데 UDT 병은 지원하지 않습니까? 그거는 똑같아요. 무상으로 같이 지원하지만 목적이 다른 거죠. UDT 병은 짧게 빨리 경험하고 난 사회에서 뭘 하겠다. 부사관은 장교는 난 여기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거죠.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. 거기서부터가 파생이 돼요. 그러니까 때문에 6개월 교육을 반만 받거나 교육을 받고 수료해서 본대 올라와도 훈련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열애를 하고 일정 부분에 참여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. 하지만 과거 옛날에는 병사도 3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의 부사관하고 별반 다른 게 없었습니다. 팀 생활 훈련 똑같이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. 맞아요. 맞습니다. 한국사 시험. 요즘 군대 가기도 어렵습니다. 와, 예전에는 그래도 시험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이 퀄리티를 높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, 이걸 알아야 됩니다. 공부를 지금만 바짝 해야 된다고 만약에 뭐 이렇게 힘들어요.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, 직장생활 똑같아요. 그 부사관 능력 평가라는 것도 있고요. 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. 만약에 그런 부사관 능력 평가라는 것도 몇번 이상 떨어지죠. 불명예 전역을 합니다. 퇴직금도 없어요.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. UDU 분들 보셨을 때 어땠나요? UDU 많이 보죠. 저는 지금도 연락 많이 합니다. 물론 뭐 모든 대부분 특수부대 분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많이 친분이 많아요. 왜 저도 뭐가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UDU 맞아요. 그다 제가 아는 분들은 다 저보다 선배님 분들이에요. 눈빛 뭐 이런 거 비슷합니다. 뭐 딱히 뭐 그렇게 그런 건 없어. 하지만 영내 빡셉니다. 그건 인정해야 돼요. 영내생활은 빡세요. 더 이상 깊이 말 못하면 영내생활 빡세면 뭔지 알죠? 그런 거 빡세요. 자, 울고 싶으니 수영 기본은 하는데 UDT 들어가져요. 제가 조언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 글자 쓴 요런 어떤 마인드로는 지원 안 하는 게 좋아요. 솔직하게.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물론 특수부대의 꿈을 이루어서 가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 건 좋죠. 인생을 전반적인 한 어떤 책한 권으로 봤을 때이 특수부대의 어떤 경험은 좋은 추억의 첫 페이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너무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 상태는 이 정도인데 꼭 이걸 해야 된다, 뭐 아니면 하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정말 진심입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제 파병을 하죠. 파병, 파견,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종류별로. 근데 뭐 항상 제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됩니다. 그때는 그 파병을 가더라도 파견을 가더라도 하는 목적들이 부서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부서에 적합한 인물들을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차출 지원한 사람은 그냥 갑니다. 3km 달리기는 매일 뛰다 보면 뛰면 될까요? 3km 달리기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검증된 게 없대요. 세계적으로 3km는 없대요. 3km가. 그래서 매일 뛰어도 아무 무리가 없다. 한번 해보세요. 근데 5km 그 이상부터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. 그럼 우리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죠. 그래서 3km 매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참석해 주시고 진짜 고맙습니다.
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항상 한결같은 SB1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오늘 라이브 방송 종료하겠습니다.